자, 시작하겠습니다. 늘 하듯이 1단계 통문장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시에 형광펜 칠할 곳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Do you want to be a smoke? 자, 바로 10번 문장 뭐였냐? The walk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그 작업이 뭔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나무를 자르고 멀리 치우고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 이런 작업이 전부 뭐 하려고 하는 거였더라?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뭐였더라?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한 작업. 그러면 이거는 한 단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Making a fire line takes a long time 해도 되겠죠? Okay, the work가 making a fire line이 되는 이유는 왜? The work 대신에 making a fire line 해도 되는 이유가 왜? Making a fire line이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방아선 만드는 것 takes a long time.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방아선 만드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그 작업이라는 게 전부 다 뭐 나무를 자르고 멀리 치우고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 게 그게 전부 다 방아선 만드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to make a fire line 또는 making a fire line takes a long time. So 원인과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아선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길게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이거 뭐 이거기도 중요하죠. Have to do 라고 해서 의무 표현 need to stay must often stay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며칠 동안 할 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기 때문에 for a few days 고 a few 뒤에 복수형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한다고 쭉 여기 뭐 출제할 것 되게 많네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take 뒤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take 빈자리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알맞는 녀석을 골라라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뭐 그런 얘기들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스모크 점퍼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여러분들은 삼림 소방대원이 되고 싶습니까?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그래서 삼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조건 얘기하고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형광펜 칠해줄 곳이 쭉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현직 삼림소방대원을 인터뷰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4, 15번 I know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t. Okay.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저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오케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대원인 토마스 맥카티라는 사람이 말씀하십니다. He has, 그가 또 덧붙입니다. I protect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됐습니까? 나는 숲을 지키고 야생동물들을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도 지키고 있습니다. I'm really proud of my job. 저는 제 일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거는 이제 형광펜 안 칠해도 되겠지. 그 다음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여기에 be가 왜 be라야 되는지 뭐 be는 am, is, are, was, were, will b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be가 되어야만 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접속사 and 접속사 문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외워둬야 할 표현이고요. In good health. 근데 in good health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Okay. I know 하고 my job is dangerous 사이에 생략된 말 but I love it is 뭐냐라는 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됐습니까?
이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리고 접속사 문법 but 13번 14번 다 접속사가 있습니다. 뭐 13번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접속사 13번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접속사 and고요 14번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접속사가 but이죠. 여기는 왜 and고 여기는 왜 and가 아니고 왜 but이 와야 되는가. Says Thomas McAtee,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여기 있는 쉼표는 일반적인 쉼표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쉼표하고, 토마스 맥카티 뒤에 있는 쉼표하고,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이 쉼표는 생긴 건 똑같지만 전혀 다른 쉼표라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2나 중3쯤 되면 여기에 뭔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건 그때 가서 배우고요. 여기는 그런 거 못 집어넣어요. 여기는 그런 거 못 집어넣는데 여기는 뭔가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얘를 왜 lives가 아니고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거가 보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너는 삼림소방대원 되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삼림소방대원이 되다 be a smoke jumper를 안만 길어봤자 it 하는 방법은 to를 쓰는 방법과 또 모두 있다 being이 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자리에 being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Okay,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being 대신에 to be가 올 수도 있죠. 이 자리에 to be 된다 안 된다? 이번엔 되죠. 왜? to 여기에 to be a smoke jumper 하면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 맨날 명형부 하는데 명형부 중에서 당연히 명이면 어 따지죠. 무슨 어예요? 주어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이렇게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겠다. It is a very dangerous job to be a smoke jumper. 이렇게 쓰죠. 그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a very dangerous job? 이니까 명사제용법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 12번 비교하면 이 자리엔 to be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명형부 해봤더니 명인데 무슨 어야 지금은? 어 따지니까 목적어죠. 그렇다면 어떤 동사가 to be a smoke jumper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want죠. want니까 like와는 달리 뭐가 오든 상관없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목적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동사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이라든지 him이라든지 her라든지 me라든지 you 이런 게 되는 애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런다.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애들을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want 뒤에 ing가 못 온다는 설명 한 적 없다 그랬어. want 뒤에 to do가 맞냐 ing가 맞냐라는 건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격으로서 어느 형태 목적어에 한정되는 겁니다. 목적어일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Do you want it 할 자리에 to be a smoke jumper니까 it 할 do you want it 자리에 being a smoke jumper는 올 수 없다. 하지만 반면에 12번 같은 경우에 being a smoke jumper는 being a smoke jumper의 형태도 되고 to be a smoke jumper의 형태 둘 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부터 해볼까? 이 대답 듣고 싶어.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예.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What should I do? 뒤에다가 뭐 좀 더 넣고 싶은데요? To be a
와, 훌륭합니다. What should I do to be a smoke jumper? 의 뜻은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됐습니까? 뭐 요청하기.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죠. What should I do to be a smoke jumper?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의 대화 파트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더 넣을 수도 있겠네요. I think that you should 라든지 그쵸? 맞습니까? 충고하기.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저도 충고하는 거고 또 How about... Adventurous. 오, 그렇죠. 오늘 천재 모드네요. How about being adventurous and being in good health도 되겠고요. What about being adventurous and being in good health도 될 거고요. 또... I think you should도 아까 했고요. 또... Be 그렇죠.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라는 명령문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하나 남았네요. Why don't you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why don't you는 why aren't you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아츄 아니고요. 재미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and하고 이걸 보고 문법 제목이 생략이라는 문법이라 했습니다. and하고 be in good health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you should가 생략됐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그래서 should가 품사가 뭐니까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는 규칙대로 여기에는 B가 와야만 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U인데 왜 여기에 R가 아닌가요? 야 그러면 You should are adventurous냐 이놈의 새끼야? 됐습니까? 그래서 AND를 사용해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있다? 두 가지 충고를 하고 있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그 다음 in good health의 뜻이 뭐예요? 건강 상태가 좋은이죠? 그럼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You should be healthy. 됐습니까? 하나 더 있죠. healthy하고 같은 말 W로 시작하는 말 가르쳐 드렸는데요. You should be well. well이 부사로서 어찌 잘, 어찌 글쎄. 글쎄, 잘 이런 뜻도 있지만 형용사 어떤 시 뜻도 있다 했고요. 어떤 시로서는 건강한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well-being이 건강하게 지내기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You should be well. You should be healthy.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결론적으로 뭐냐? in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행동할 수 있다? 무슨 시처럼 행동할 수 있다? 형용사 어떤 시처럼 행동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그거는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 위험에 그래왔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 됐습니까? 어떤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 그래서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처럼 행동할 수 있다? 형용사, 부사 형용사 또는 부사처럼 쓰인다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마르고 딸토록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에 in 같은 거 빈칸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good health가 아니고 in good health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좋은 건강 상태 속에 in 있어야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전치사 in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dventurous도 형용사고 healthy도 형용사죠. 둘 다 같은 시죠. 같은 시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that이죠. 됐습니까?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기 때문입니까? 뭐하고 뭐?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겁 만드는 that인데 그 중에서 주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주어로서 사용됐는 거나 보어로서 사용됐을 때 생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에 목적어라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아마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저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대신에 목적어라서 생략됐구나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Okay, but I love it. But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자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My job is dangerous는 부정적 내용이죠. 네. I love it은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표정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는 뭐가 적당하겠다? But이 적당하겠죠. 반면에 여기는 and가 와야 되겠죠. 여기도 빈칸, 여기도 빈칸 해놓고 여긴 뭐 들어가겠니? 여기는 뭐 들어가겠니? 했을 때 and하고 but을 골라낼 수 있으시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be adventurous, but be in good health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용감해야 되는, 용음심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 표정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end가 어울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love it에서 it은 my job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니까 동격의 쉼표니까 우리말 해석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인 뭐 그럼 여기에 적용하면 뭐인 뭐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 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티 안만 길어봤자 시죠 됐습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히죠 됐습니까? He has 그가 덧붙인다 protect 뭐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S로 시작하는 거 배우셨을 텐데요 뭐가 있죠? 그렇죠 I save forests,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protect하고 save. save는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하다. save money. 돈을 저축하다. save energy.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축하다, 절약하다, 구하다. 오케이. 그래서 삼림 소방대원들이 무엇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숲을 지키겠죠, 당연히. 그렇죠? 숲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even을 넣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even을 넣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는 강조죠 심지어 이것까지도 니까 인명을 구조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목숨 life의 복수형이니까 lives라고 읽어야 되겠죠 live에 does 들어갔으면 lives라고 읽어야 되겠고요 he lives human lives 스펠링은 똑같지만 i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가끔씩 이런 거 나옵니다 여기 i에다가 밑줄 꺼놓고 어떤 시험 문제겠어요? i가 내는 소리 이 i하고 같은 소리 내는 녀석을 골라라 해놓고 뭐 이런 거 뭐 그쵸? 이런 거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뭐 이런 거 말고 I 들어있는 거 세 개 더 하겠죠?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Lives니까 뭐 이런 거 또 파닉스 할 때처럼 해야 돼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무슨 소리를 했어? I요 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됐어? 아이요. 그러니까 카이트 애니멀스. 얘는 이 됐고 얘는 아이 됐죠. 그렇습니까? 이런 시험 문제 충분히 낼 것 같지 않아요? 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라이브즈. 이게 키트냐? 카이트지. 됐습니까? 아이 이것도 왜 얘가 카이트 되는지 얘 얘기해줘야 돼? 어? 얘 얘기해줘야 돼? 그럼 얘기해줄게. 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는 이, 에, 온데 얘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심심해서 건너 집에 놀러 가서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내 이름 아이야. 초등학교 때 니들 말하고 딸토록 들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뭐 아직도 파닉스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해요? 안 해도 되겠지 설마. 나 해줄 생각 없고요. 안 해도 되겠지.
되죠. 오케이. 여기서 life의 복수형이라고 굳이 왜 썼냐. 그런 시험 문제를 대비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굳이.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I'm really proud of my job. 나는 내 일이 진짜로 my job. 대신에 오케이. 이 자리에다가 내 일이라 해도 되지만 이 자리에다가 삼림소방관이 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를 넣어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my job 대신 쓸 수 있는 건 being a smoke jumper 됐습니까?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써도 되겠죠. To be a smoke jumper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안 되죠? 어? 아, 프라우드가 싫어합니까? 나는 오브가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오브가 뭐니까? 앞제빗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명사만 가능하다고 어딘가 배웠었죠. 맞죠? 시험도 치셨고요. 아직 풀이만 안 했을 뿐이고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한참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삼림소방대원인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림소방대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어린 학생들, 여러분 나이 좀 되는 사람들에게 삼림소방대원이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삼림소방대원은 스카이다이빙도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활활 불타고 있는 나무 옆에서 산불이 발생한 곳 가까운 곳에서 여러가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막 거기에 유독가스 같은 것도 발생할 거고 이런 것들 다 방독면 쓰고 작업해야 되겠죠? 예. 그쵸? 예? 네? 방독면 안 쓰고 거기 있으려고? 방독면 쓰고 작업, 뭐 여름에 산불 났는데 방독면 쓰고 막 나무 자르고 옮기고 막 흙 뒤집고 하려고 그래봐. 얼마나 덥겠어.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험한 일이다 라고 12번 문장이 나옵니다. 너 되고 싶니?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되고 싶으면 어드벤처로 써야 되고 being good health 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 나도 알고 있어. 내 하는 일이 위험한 거는. 하지만 엄청 좋아한다 그랬어. 왜 엄청 좋아하죠? 보람차서. Why does it like? 그리고 보람차죠. 그쵸? 보람찬 게 세 가지를 프로텍트 해주죠. Forest도 프로텍트, Wild Animals도 프로텍트, 심지어는 Human Lives.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뭐를 갖고 있다? 자부심이 가득하다. 됐습니까? 참고로 Proud는 형용사죠. 프라우드의 명사형은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프라이드죠. 프라이드의 뜻은 뭐다? 내가 명사라고 얘기해줬죠. 자부심. 됐습니까? 자랑, 자부심. 옛날 자동차 이름이기도 했는데요. 본 적 없나요? 네. 오케이, 프라우드 형용사, 프라이드 명사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봅시다. 여러분들 열심히들 이제 클래스 카드 다 뗐으니까 바로 할 수 있겠죠? 아, 잠이 졌죠. 잠이나, 야, 채빈아, 쟤 몰래 클래스 카드 공부 열심히 했다. 어떡할래? 쟤 바로 옆에서 했는데. 어디 옆에서 하고 있더라. 네. 아. 땡큐. 시끄러. 그래서 the job takes a long time, so they often have to stay in forest for a few days 였고요.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Do you want what? To be a smoke jumper.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삼림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뭐다? 위험한 일이다. Job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는 알죠?
오케이. 그래서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job 때문에 us 쉬어야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고하는 표현 나오죠. end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때야만 하고 어때야만 한다. 모험심이 강해야만 하고 어떤 상태 속에 있어야 된다. 건강한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한다. end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너는 모험심이 있어야만 돼.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where? In good health. 됐습니까? Where가 아니고 어떤이었네요.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You should be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인터뷰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토마스 맥카티요. 됐습니까? 나도 알아! 이런 말로 시작하죠, 쌍따옴표. 아는데 뭘 알아요? 니가 뭘 아는데! 위험한 내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러나, 저, 그리고가 아니고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떤데요? 좋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인 뭐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삼림소방대원인 토마스 맥카티가 말하죠. 나도 알아.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접속사 but I like it. I love it. I love it. 이라고 says Thomas McCarthy.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됐습니까? 그가 덧붙인다. He has. 내가 뭐 한다? 보호하죠. He has I protect what? Forest. Wild animals. 그냥 animals야? Wild animals. Human life. And even human lives.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really 자랑스럽다. I'm really proud of being a smoke jumper. 됐습니까? 요렇게 7과 마무리 됐고요. 심아 문제. 오케이. 심아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저번 주부터. 공부했어? 아니. 생각했어. 그럼 왜 기다렸어? 생각했어. 오케이. 그래서 넌 원하냐? 네, 원하냐? Do you want what? To be a smoke jumper. Do you want to be a smoke jumper? Okay. 야, 위험한 건 알고 있지? 그래서 뭐?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Okay. 멀티 되고요. To be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여기는 명사 올 자리가 아니고 잡을 꾸며줄 수 있는 어떤 시가 와야 될 자리니까 명사 고르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아야만 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무슨 healthy야 healthy는. You should be very healthy.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빈칸, 첫 번째 빈칸, 두 번째 빈칸 여기에 be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you and도 써져 있는 and you should 뒤에 와야 되니까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나도 알거든. I know. 뭐를요? That my job is dangerous. 단계로우스. But I love it. Says Thomas McCarthy,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그래서 여기는 it이고요. 그러면 물음표 했으니까 it은 my job. my job은 단수 명사니까 them으로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없겠죠.
그가 덧붙입니다. He has. I protect, save, forest,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I'm really proud of my job. So my job is being a smoke jumper. I'm really proud of being a pro, a smoke jumper. Yeah. 기록 있네. 됐습니까? 있어. Okay. 그래서 my job에 대해서 여기 써놨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7과 끝, 8과 시작. 아니요. 아싸. 주말에 집에서 자석 해야지. 우와, 멋진데. 멋지다고요? 집이나 뻥빠지나. 열심히 한다는데 왜 그래? 나와 함께 밖에서 자석하게 하는데 밖에서 뭐 쳐주기를 하고. 아이고,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며칠이지? 오늘 21일이요. 20... 뭐래? 1일? 예. 1일? 예. 저도 캠핑 가고 싶네요. 나도. 추울 때 캠핑이 제맛이지. 제가 캠핑 안 해도 못 가봤어요. 죽을 뻔했다고? 그 데뷔... 차에서 잤거든요? 히터를 안 켜고 차 갖고 차 갖고 죽을 뻔했어요. 캠핑장에서 히터 못 켜나? 전기차 아니면? 그래. 기억한 리더네. 그러니까 데뷔를... 겨울 캠핑은 대비를 잘 해가야 돼. 아, 죽을 줄 알아. 재밌는데. 겨울에 캠핑 딱 가가지고 조개구이 구워먹고. 캠핑을 안 가봤어. 소주는 못 마시니까 물 마시고. 아니, 딱 오렌지 주스 먹어. 소주 씨. 왠지 마실 것 같은데. 옆에서 살짝 냄새만 풍겨 맞는 거예요. 그럼 빨개지지 않았어? 빨개진다. 네가 좀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 근데 도수 높은 그 술 이렇게 그거는 양주겠지, 소주가 아니라 뭔가? 아무튼 그 냄새 맡았는데 냄새가 좋길래 계속 맡았는데 빨개졌어. 물 냄새가 좋아. 되게 좋았어. 알코올 냄새 아니야? 자, 8단원 단어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벌은 B고 셀수 있어요. 어비, 비즈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물론 뭐 더비, 더비즈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라, 국가, 컨트리. 얘는 무슨 뜻도 있다. 마을, 시골이란 뜻도 있었죠. 셀수 있으니까 a country 복수형은 countries. y를 i로 고치고 es야 그냥 s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되겠죠. Countries 됐습니까? 예. Country, countries. 나라란 뜻일 때 같은 말. 그건 형용사형이고요. 명사형은 nation. Nation. 오, national도 아시는군요. national의 뜻은 국가의란 뜻이 형용사고요. national의 명사형 nation. 그래서 UN이 알죠? 여러분 UN 알잖아, UN. 네. 어, 뭔데 이게? 미국이었나, 영국이었나? 이거 United Nations죠. 됐습니까? United Nations. 네. 국가연합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기심. 뭐라 했는데요? Curiosity. Curiosity. Curiosity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성 탐사선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 이번에 큐리오시티 호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뭐 호기심이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네. 됐습니까? 호기심이 뭐다? 큐리오시티. 셀 수 있다. 없죠. 됐습니까? 네. 뭐 물론 셀 수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어떤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복수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일 때는 셀 수 없는 무슨 명사? 추상. 그렇죠. 추상명사죠. 오, 됐습니까? 자, 형용사형이 보입니다. 형용사형은? Curious. 위험한? Dangerous. 호기심 많은? Curious. 유명한? Famous. 이 짓을 왜 하고 있는지는 눈치채셨죠? 네. 그렇습니까?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생긴 것만 봐도 아 이거는 무슨 시겠다 라는 것 정도는 이제 슬슬 추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Dangerous, famous, curious. 형용사들이겠죠. 됐습니까? 네. Curiosity, curious.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외워야 할 수거가 하나 있는데요.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는 뭘 것 같아요? Be curious about 이겠죠.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Be curious about. 됐습니까? I'm curious about it. 난 그거 궁금해. Curiosity. 그는 호기심이 많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가능하겠죠. He is very curious. 해도 되고. He has a lot of curiosity. 이렇게 해도 둘 다 어떤 남자가 호기심이 많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he has 했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명사 형태 curiosity가 와야 될 거고요. He is를 했을 때는 형용사 자리니까 he is very curious, he has much curiosity. 됐습니까? 오케이,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명사 들어갈 자리냐 형용사 들어갈 자리냐에 따라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 Earth. 지구 바로 앞에 있는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한 단계 가까운 녀석은? 아, 화성이 더 가깝다. 영어로 뭔지 모르고 금성 영어로? 뭐지? 비너스죠. 비너스. 그 앞에는? 수성, 영어로는 주피터란다. 머큐리죠, 머큐리. 네. 머큐리, 비너스, 어스. 이런 순서죠, 머큐리. 머큐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전령 역할하는 녀석이고요. 전령이면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수성에,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성의 공전 주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쟤는 왜 저렇게 빨리 태양 옆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왜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지? 어우 되게 빠르다. 머큐리다. 전령이다. 됐습니까? 그 금성은 행성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죠. 네.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겠죠.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미의 여신 비너스죠. 비너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식으로는 비너스고요. 로마식으로 비너스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의 이름이 아테네인 거죠. 오, 아테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스 다음은 영어로 마르스죠. 마르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무슨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죠. 아, 그 이름이 여신 아니에요? 남친인데요. 남친이라고요? 뭐지 내가 뭐라고 있던 거야. 왜 마르 그렇죠. 아레스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레스고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 로마 신화에서 마르스고요. 전쟁의 신이고요. 화성에 왜 전쟁의 신의 이름을 붙였냐 하면 화성은 잘 관측하면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핏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레스? 마르스? 그 뭐냐?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거? 전쟁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쭉 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의 이름이다? 플래닛의 이름이죠. 플래닛이 뭐예요? 행성이죠. Sun은 플래닛이 아니죠. Sun은 뭐예요? Sun은 star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녀석은 star라고 부르고요. star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을 보고 플래닛이라고 하고 플래닛 주변을 돌고 있는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문이라 그러죠. 문? 예. Satellite라고도 하고요. Satellite. 오케이. 그다음에 행 뭐야 그 그것도 있잖아. 뭐. 뭐예요? 그 뭐야 해성. 해성. 해성은 영어로 뭐라 해요? 해성은 comet이라고 하고요. C-O-M-E-T. comet. 됐습니까? 왜 구매시죠? 지구는 왜 Earth인데? 지구는요? 어. 와, 아, 원나에 다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견. Finding. 오케이, 셀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셀 수 있죠. Finding을 왜 못 셉니까? 네. All finding, findings, the finding, the finding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쓸 거고요. 그리고 같은 말은 옷 메이커 이름도 있는데 뭐 discovery 됐습니까? Finding, discovery, 발견. 기다려봐요. 옆에는 파생어 동사가 보이고 있고요. 발견하다 또는 깨닫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Find. 그러면 find하고 같은 말은 뭐게요? Discover. 그렇죠, discover죠. 발견하다, discover, find. 발견, finding, discovery. Discover의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cover죠. 가리다, 숨기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좋아하다는 뭐죠? Like. 싫어하다는. Dislike. Dislike. 지금 방금 선생님 뭐 하고 있다? Dis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많으니까 누가 익히겠어? 얘가 3년 동안 열심히 익히셔야죠.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장 다 외우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디스도 있고 언더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냉동실, 냉동고는 프리저 됐습니까? 프리저. 자, 프리저는 싱어 같아요. 쿠커 같아요. 쿠커 같죠. 지금 방금 뭐 한 거죠? ER 붙였을 때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sing singer, dance dancer, bake baker, drive driver 사람 되죠. 근데 ER 붙여서 도구 되는 녀석이 있었죠. 그게 쿠커, 쿨러, 프리저 이런 애들이 있네요. 쿨러는 무슨 뜻이었더라? 냉장고란 뜻이었죠. 됐습니까? 사람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쿨러, 냉장고. Refrigerator 하고 갔죠. 여러분들 초딩 때 refrigerator 외우느라고 개고생했죠. 됐습니까? There is a refrigerator by the sink. Beside the sink. 뭐 이런 거 했잖아. 여기 there는 무슨 뜻이야? 이러면서 There is a refrigerator. There is a cooler. Beside가 무슨 뜻이야?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깔끔하게 까먹으셨나요? 오케이. Fridger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freezer가 있으면 뭐가 있겠다? freeze가 있겠죠? freeze의 뜻은 뭐겠다? 얼다, 얼리다겠죠? 품사가 뭐다? 동사란 말이죠. 내가 아까 전에 동사에다가 er 붙였는데 사람 안 되는 경우로 했으니까 freeze. 그러면 여러분들은 freeze 만났으니까 선생님 제발 그거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하시고 있죠? 그래서 freeze의 3단 변신 freeze. 오, 아이고. freeze, froze, frozen이죠. 이 처음 봐요? 96개 없었습니까? freeze, froze, frozen. 여러분 다시. 그럼 frozen strawberry 한 뭐예요? frozen strawberry. 얼린 딸기. 스트로베리가 프리즈를 한 거야? 프리즈를 다 한 거야? 당했어요.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얼리는 걸 당한 딸기 Frozen Strawberry.
자, 그래서 냉동고는 freezer인데 냉장고는 뭐 또는 뭐다 fridge 또는 refrigerator 또는 cooler 됐습니까? fridge, refrigerator, cooler는 냉장고고요. freezer는 냉동고고요. refrigerat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름달은 full moon, 초승달은 new moon, 반달은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아 talk walk죠. talk walk면 얘가 발음이 뭘 것 같아요? half죠, half. health가 아니고 half라고 half. 지금 여기에 half, walk, talk 전부 다 공통점 뭐? L이 소리가 안 나는 애들이죠. half moon이 아니고 half moon이라고요. half moon, 반달. 됐습니까? half를 분수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half moon. 됐습니까? new moon, full moon, half moon. 됐습니까? 뭐 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봐요. 그 다음에 수학은 math. math고 math는 뭐의 줄임말이다? mathematics의 줄임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ym도 줄임말이죠. gym은 gymnasium의 줄임말이죠. gymnasium, gym, mathematics, ma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수 있나 없나를 잠깐 안 한 것 같은데 freezer 당연히 셀 수 있고 냉장고 보세요. full moon 셀 수 있는데 어는 붙이지 않겠죠. 왜 그렇지? 어 안 붙이고 뭐 붙이지? 그렇죠. 더 붙이죠. 더를 쓰는 일곱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the moon, the sky, the sea, the earth, the sun 됐습니까? the moon 됐습니까? 수학을 공부하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학을 공부하다 study the math야, study a math야, study math야 study math. 더를 안 쓰는 일곱 가지 이유, 몇 가지였는지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네요. 밥 못 나. 밥 못 나. 점심 먹다. have lunch. 뭐 이런 거 어디서 한 거 같지 않나요? 축구하다. play soccer.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이 원래는 더 같은 거 붙여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 라는 표현일 땐 어도 안 쓰고 더도 안 쓴다 이러면서 우리 배운 적 있죠? 네. 됐습니까? 매스는 셀 수 없다. 수학 하나 수학 둘 이릅니까? 아니요. 과목명이죠. 과목은 셀 수 없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mathematics가 보이네요. mathematics 안만 길어봤자 mathematics 한번 길어봤죠?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쳐다보고 데이다 이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셀 수 없는 명사다. 그냥 끝에 단어의 스펠링 끝에 s가 붙어있을 뿐이고 복수형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언니나 누나는 뭐라 그런다? 자, 올더 시스터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잘 안 쓰는데 엘더 시스터라고 합니다. 엘더 시스터. 엘더. 손위의란 뜻입니다. 손위의 엘더. 엘더 시스터. 올더 시스터는 잘 안 쓰는데. 엘더 시스터. 오케이. 그렇다면 여동생은 당연히 뭐라 그럴 것 같다? younger sister. 그러면 뭐 elder brother, younger brother 자동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타조는 ostrich 됐습니까? ostrich 셀 수 그래서 한 마리면 뭐 ostrich 발음 참 자연스럽다 an ostrich 오케이. 그 다음에 복수형은 수즈 she
취 소리 듣니까 ES 붙여야 되겠죠. An ostrich, ostriches. 물론 the ostrich, the ostriches 이렇게 쓰이기도 하겠죠. An ostrich, ostriches. 오케이, ostrich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스트리치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 있을까요? 영어로는 아스트리치의 영영풀이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 있겠어요? 어? 당연히 네, bird. A very large bird that cannot fly.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A very large bird that cannot fly but can run very fast. 뭐 이런 건 붙어 있겠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매스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보. 영어로? A subject which deal with numbers and shapes. 뭐 이렇게 나와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full moon에는 어떤 영영풀이가 있을까요? freezer에는 어떤 영영풀이가 있을지 생각하세요. 좋습니까? 아니면 클래스카드에 있는 영영풀이를 하시든지. 자, 그 다음에 물리학은? 그렇지, physics죠, physics. 물리학이 뭐다? physics.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S 붙였다고? 아, 이거 복수형인갑다. 안 된다고요. 그냥 단어의 끝에 S가 붙어 있을 뿐. 복수형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다. study physics.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study physics. study English. study Kor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과목명 중에서 이제 피직스가 플러스 되셨습니다. 피직스를 득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동안 뭐 맨날 Korean, English, Math, PE, 뭐 Physical Education 줄여서 PE 뭐 이런 것만 하다가 Music, 그렇죠? Art 이런 것만 하다가 드디어 약간 고급진 과목 피직스가 득템되셨습니다. 됐습니까? 물리학이 뭐 하는 거냐고요? 그 사이언스에 세부 분과 중에 하나죠. 사이언스 안에 속하죠. 뭐 고등학교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중학교도 피직스 다 배우죠. 뭐 중학교 교과서에는 뭐 피직스도 배우고 케미스트리도 배우고 바이올로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사이언스 안에 한꺼번에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 이건 바이올로지야, 이건 피직스야, 이거는 케미스트리야 세부 분과로 나뉘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 내용 중에서 피직스가 어떤 거냐, 물에 끓는 온도가 얼마냐라든지, 뭐 그 다음에 압력이 두 배가 되면 부피가, 아 압력이 두 배가 되면 부피도 막 두 배로 막 늘어나는구나. 오케이, 모든 기체는 몇 도 증가할 때마다 몇 분에 몇씩 부피가 증가해? 1도 증가할 때마다. 그래, 오케이. 1도 증가할 때마다 이전 온도의 몇 분의 몇씩 부피가 증가해? 네. 273분의 1씩 증가하죠. 아, 네. 그거 안 배우셨어요, 설마? 배웠는데 시험 안 난다고 해서 안 외웠어요. 오일이랑 차를 들어가는데. 그런 거 배우는 게 피직스다. 5km를 30분에 갔으면 속도가 얼마죠? 몇 미터 퍼 세커죠? 이런 게 피직스다. 네. 5N의 힘으로 5kg짜리 물건을 이동시키면 가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커가 될까? 이런 게 피직스다. 네. 내가 1kg짜리 공을 10N의 힘으로 던지면 몇 미터까지 위로 올라갈까? 이런 게 피직스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진 그림은 picture 같은 말은 오케이, 사진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을 해야 되네요. 사진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hoto. picture, photo 셀 수 아, 못 세는군요. 그래서 a picture, pictures.
오케이. 선생님의 picture가 사진이란 뜻일 때 photo가 같은 말이라는 건 괜히 꺼잡아 된 게 아니죠. 오케이. photo의 복수형은? 오케이. 그래서 뭐지 이거? 이거 생각나면 이것도 생각날 거고, 그치? 그쵸? 그쵸? 또 뭐도 생각나요? 피아노. 같이 생각나시죠?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 나오고 있죠, 머리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ES 붙여야 되는데 S만 붙이는 삼총사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진 찍다, 사진 한 장 찍다. Take a picture. 그 다음에 뭐뭐의 사진 찍다 할 때 take a picture of 쓰죠, 접치사. Take a picture of. 오케이. 그 다음에 집, 장소. Place. Place는 명사로서는 집이나 장소란 뜻이고요.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의 뜻은 어디 어디에 놓다. 오. 됐습니까? 두다, 놓다. 어? 두다, 놓다란 뜻으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Place 말고. Put. 됐습니까? Put down, 내려놓는 거고. 이어 동사고요. 오케이, 뭐가 아야 잘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my uncle's place 하면 무슨 뜻일까? 삼촌 집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교수는 professor. 됐습니까? Professor X 있죠? Professor X 어디 소속이야? X-Men. 그렇죠. X-Men 소속이죠. 무슨 능력 갖고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어떻게 알았어? 됐습니까? Professor X. 됐습니까? 자비에르 교수죠. Professor 자비에르죠. 됐습니까? 그 Professor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명으로 스튜던트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Professor는 Professor보다 더 큰 개념은 T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그래서 Professor는 어디에 속해? 티처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프로페서의 영영풀이에는 뭐가 있겠다? A teacher who teaches in a university 또는 college 이런 단어가 영영풀이겠죠. 그치? 맞죠? 뭐라고요? University 또는 college 됐습니까? 오케이, professor, 교수고요. Yes, sir. 얘는 OR이라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OR 붙나 봐. 예? 그렇죠. 공부 많이 하는 직업은 OR이 붙나 봐요. 그런가요? 그럼 professor 말고 또 뭐 있지? OR 붙는 직업? 오케이, teacher가 OR 붙어요? 됐습니까? Dr. Professor, 스펠링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과 Result 발음이 뭐라고요?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듣고 따라하기도 안 하셨나봐요. Result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과 반대말은 뭐지? 결과. 그렇죠, 원인이죠. 그럼 원인은 영어로 cause죠. cause. 됐습니까? 원인, cause. 결과, result. cause하고 result 사이에 집어넣는 접속사가 있죠. cause하고 result 사이에 집어넣는 접속사. 그렇죠. 뭐? so죠. 됐습니까? cause하고 result 사이에 쓰는 접속사는 그래서 무슨 원인으로 그래서 무슨 결과가 발생했다. so죠. 그래서 so 앞에 cause가 나오고요, so 뒤에 result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은 science고 science 안에 physics가 있고 chemistry가 있고 biology가 있고 이렇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chemistry는 뭘까요? chemistry 양자까지 간다. 와우. 그건 양자는 피직스 안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양자 역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피직스를 전공하셔야 되겠고요. 케미스트리가 뭘 것 같아? 케미스트리. 화학이죠, 화학. 그럼 바이올로지는 뭘까요? 바이올로지. 생물학이겠죠.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많이 못 들어봤어요? 됐습니까? 사이언스 안에 피직스,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겠다. 과학을 공부하다. Study science. 10대. Teenag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10살부터 12살까지는 teenager라고 안 합니다. 오케이. 10살부터 12살까지를 teenager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오케이. 10을 영어로 하면 10이고요. 11은 아, 신기하군요. 12는 20야? 아, 20이라 그런 모양이죠? 아, 11 말했던 거예요. 12. 13은? 13. 14는? 14. 그래서 왜 10살부터 12살까지를 티네이저라고 안 하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틴 붙죠. 13, 14. 됐습니까? 그래서 10대는 13세부터 19세까지를 티네이저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얼룩말은? 지브라. 길이는? 지라프. 하마는? 히포. 코끼리는 엘레펀트. 뭐 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엘리게이터 또는 뭐 엘리게이터하고 크로커다일하고 조금 뭐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이 생긴 걸로 보이는데 뭐 좀 다르대요. 뭐 위에서 봤을 때 뭐 머리가 뾰족하니 둥그러니 뭐 이렇게 크로커다일, 엘리게이터 구분을 하더군요. 그쵸. 아우, 트래블이나 트립이나 투어나 뭐 그게 그건데. 아이, 짜증나게. 세이나 토크나 테리나 스피크나 다 말하던데. 얘는 이유가 저, 있습니다. 됐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명사들 살펴봤고요. 셀 수 있나 없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픽처까지 살펴봤던 것 같고요. 플레이스 셀 수, 집 장소일 때 셀 수 있고요. 프로페서 셀 수, 리자우트 셀 수 있죠. A result. Result. 셀 수 있죠.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 오케이. 사이언스 셀 수 없고요. 티네이저 셀 수 있고요. 니들 못 세? 지브라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어떤 시, 어찌 시 나옵니다. 어떤 시하고 어찌 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떤 시고 뭐가 어찌 시인지 구분할 건데요. Actually가 보이네요. 실제로는 Actually. 그래서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부사형이고요. 형용사형은 actual. 그래서 실전 시험이 뭐예요? 실전 시험 actual test였죠. actual test. 어떤 시험? actual test. actual은 형용사, actually는 부사. 어떤 actual, 어찌 actually. 자, 그 다음에 actually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 전달되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에서 actually가 나오느냐. 사실은 나 너 미워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사실은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거 쓸 때 actually가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좀 서프라이즈한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부사가 뭐다? actually. 됐습니까? 오케이. 실제로는 뜨거운 물이 냉동고 속에서 더 먼저 얼었어.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4도씨 물하고 80도씨 물하고 냉동고에다가 동시에 넣었는데 어느 게 먼저 얼게? 당연히 4도씨겠지. Actually 80도씨가 먼저 얼더라. 됐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달할 때 뭔가 서프라이징한 팩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부사가 뭐다? Actu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ready가 보이는데요. 어떤이에요? 어찌에요? 어찌요. 어찌죠. 부사. 됐습니까?
already의 위치는 already의 위치는 빈도부사하고 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빈도부사는 아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혹시 어이구야. 그렇죠. 이것도 생각나야죠. 얘 누구였더라? 옛이었죠.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것도 생각나야죠. 그래서 아직 아니다는 뭐였더라? Not 블라블라 yet.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yet? Yes, I'm already finished it. No, I didn't finish it yet.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already가 주로 무슨 문장에 사용된다고 내가 방금 설명한 거야? 주로 무슨 문장에 사용된다고 already가 사용된다고 물어본 거야? 이나 부정문 문장 X 그러면 already는 some 같아요? any 같아요? some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썸하고 애니는 수량 형용사고 얘는 전혀 다른 녀석이지만 하여튼 성격은 좀 그런 유사점이 있다. 오케이. Actually, already 둘 다 부사들 두 개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beautiful 못생긴 ugly 아름답게 beautifully 추하게 ugly 됐습니까? Beautiful, beautifully, ugly, ugly. 됐습니까? Beautiful, ugly.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오케이. 형용사였습니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찌 다 하는 친구 나왔네요. 어떤 fast, 어찌 fast. 빠른 fast. 빠르게 fast. 됐습니까? Fastly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됐습니까? He runs fast. 할 때는 형용사야, 부사야? He runs fast. 부사죠. Fast car. 형용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로 봤더니 이제 여러분들 뭘 깨닫게 됐다? 어. This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들도 있고 cover, discover. O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들도 있고 happy, unhappy. 그 다음에 뭐가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도 있다? I am 이미 붙어서 반대말 되는 애도 있다. Possible, impossi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은 뭐죠? Important. 그러면 안 중요한은 important인가? 아니죠. 그냥 얘는 그냥 I am이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얘 뗀다고 해서 반대말 되지 않아요. 됐습니까? 중요한 important,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possibility를 만났어. possibility. possibility를 만나다 치자. possibility 무슨 씨일까요? possibility 무슨 품사일까요? 명사겠죠. 됐습니까? possibility니까. 길을 가다가 difficult가 아니고 difficulty를 만났어. 그럼 difficulty의 뜻은 뭘까? difficulty 어. 어려워. difficulty difficultly? 어렵게? difficulty를 만났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뜻이 difficulty? difficulty 어려움이겠죠. 어려움. 어려움. 무엇? 어려움. difficult, 어려운, difficulty, 어려움. possible, 가능한, possibility, 가능성. impossible, 불가능한, possible, impossible, possible, impossible. okay,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것, other. 됐습니까? 자, other가 나오면 설명할 게 좀 많아집니다. other가 나오면 상황 A. 뭐, 이거.
하나는 빨갛고 나머지 하나는 파란색이에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그 다음에 또 몇 개는 파랗고요, 몇 개는 빨갛고요, 나머지는 싹 다 파란색이에요. 뭐 이런 거. 이런 상황일 때 뭘 써야 되는가? 어떤 표현을, 표현 방법을 써야 되는가? 뭐, one, the other도 있다 했고요. one, another, the other도 있다 그랬고요. some, the others, 이런 것도 있다 그랬고요. some, others,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 참, 일단 other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죠. 근데 명사로도 쓰입니다. 네, 형용사, 명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other people 이런 게 생략돼서도 쓰인단 말이야. other things 할 걸 그냥 others 이렇게도 표현하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 원래 다른 것들 하고 싶으면 other things 해야 되는데 그냥 내용상 보니까 이거 others로 써도 other things의 뜻이겠다. 그때는 또 명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ut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고요. 반대말은 inside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inside. 어떻게 알았지? 나 감시하고 있지 니들. outside, inside. go outside, go inside. it's very cold. 오케이. 그 다음에 똑똑한 smart. 비슷한 말은 clever. clever. wise. 반대말은 wise. 죄송할 건 없고요. smart, clever, wise. 반대말은 stupid. 이런, 이런 단어 많이 알아둘수록 좋죠. 또 foolish. 한자초가 silly. smart, clever, wise. stupid, foolish, silly. you are so foolish. how foolish you are. 감탄문이잖아. how foolish you are. 너 정말 멍텅구리구나. how stupid you are. how silly you are. 뭐 또 내가 이제 뭐 잘했어. how smart I am.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smart, clever, wise, stupid, foolish, silly의 공통점은 전부 다 형용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 special 형용사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strange. doctor strange 됐습니까? Dr. Strange. 이상한 박사죠. 됐습니까? Dr. Strange. 그 다음에 낯선 사람. Stranger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낯선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을 보고 Stranger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Stranger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참 쓸모가 많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와갖고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near here? 라고 물어봤을 때 그쵸? I'm a stranger here! 이러면 돼요. 응? You are a stranger 이러면 너무 그 좀 좀 뭘까 배척하는 이상한 나라 같은 느낌. 어 한국에 갔더니 웬 꼬맹이가 니네 나라로 꺼져! 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얘기한 You are a stranger! Get out of my country! 막 이러더라. 어? I'm a stranger here 라고 하라고요.
됐습니까? I am a stranger here. 나 여기 나도 여기 처음 와봤어. 길 몰라. 어? 외국인 길 물어보면 I'm a stranger here. Ask someone else. 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을 stranger라고 하고 strange는 이상한이란 형용사라는 거.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네요. 어찌 놀랍게도 surprisingly. 됐습니까? surprisingly. 뭔가 놀랍게도 4도시하고 80도시하고 같이 프리저 안에 넣어놨는데 80도시가 먼저 얼었어요. 정말 surprisingly 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prisingly를 문장 속에 쓰는 효과랑 actually를 문장 속에 쓰는 효과는 물론 두 단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전달되는 효과는 비슷하겠죠. 됐습니까? 뭐 시험 보면 안 들어간다고 대충대충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prisingly니까 부사고요. ly 떼버린 surprising은 놀랄만한인데 surprising news야 surprised news야 surprising news를 듣고 I am surprised 하겠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어? 네. surprised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직 아니다. Not yet. 언제 not yet 할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직이란 뜻일 때는 뭐다 부정적인 말 not yet 일 때 아직이고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yet은 무슨 뜻도 있다? 벌써? 그렇습니까? 그래서 any 같다 some 같다 any 같다고요. any 같다고요. any 같다고요. 됐습니까? any 같으니까 not 있는 문장이나 또는 묻는 문장에 예시 쓰이는 거잖아. 이 똥강아지야. 무슨 썸 같아 이게. any 믿다. believe. believe하고 think하고 know 전부 다 동사인데 이 셋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say도 그렇고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지? 아, 그 believe, think, know, say의 공통점은 얘들이 목적으로서 뭘 좋아한다? 대절을 좋아한다. I think that. I know that. I said that. I believe that. 을 좋아한다고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 누가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뭐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서 좋아하는 동사들입니다. 됐습니까? I believe that. I believe that 배준호 is very smart.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trust죠. 오케이. 파닉스가 이 정도라니. tru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bring.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 사다. buy, bought, bought. 안 헷갈리겠지. 됐습니까? bring, brought, brought, buy, bought, bought. A에게 B를 가지고 오다. bring A to B. bring A, B. bring A, 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bring B, A. 아, bring B, A로 그냥 바꾸면 돼. 여태까지 뭐 가르쳤나 모르겠네. 이거 뭐 할 때 배웠어? 아, 이 이어동사입니까? 신기하네. 수여동사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 to 쓰냐, for 쓰냐, of 쓰냐. of 쓰는 애는 뭐가 있었더라? ask A, B. A에게 B를 묻다. ask B of A. B를 A에게 묻다. 다 까먹었죠, 그냥. 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뭐 그 문법은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나오죠. 사형식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중 2학기 중간고사 때 사형식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선생님이 문법 영어의 문법은 어느 과목이랑 비슷하다 그랬어? 수학이. 수학이랑 비슷하다 그랬죠. 선생님 전혀 다르던데요. 뭐 어떤 점이 비슷하다 그랬어? 응? 위계적이라 그랬고요. 앞에 거 모르면 그 다음 거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형식을 모르는데 나중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문법을 이해를 하겠어요? 응? 예? 뭐 동태인가요? 명태인가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제발 배웠던 거 좀 기억 좀 하세요. Bring A, B. 그래서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오다고요. 직접 목적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 간접 목적어라 했더라 주로.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 누구에게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 직접 목적어라 했더라. 인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bring whom what 하면 사형식이고요. bring what to whom 하면 3형식 바뀐 거고요. 누가 to 쓰고 누가 for 쓰고 누가 of 쓰는지 또 해야 되겠네요. 하도 모르고 있네요. 얼굴이 해맑습니다. 그렇죠? 천진난만한. 그렇죠? 해맑은 5살짜리 대표적이네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아파트에서 돌 던져도 돼요? 오, 생각하는데. 뒤진다. 딴 사람이. No.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냉각시키다. cool. 서늘한 멋진. cool. 특히 자 요런 식의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으로도 있으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게. cool의 다양한 뜻을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You are very cool! 하면 뭔 뜻이야? 너 진짜 멋지다. 그래서 너 진짜 멋지다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진짜 서늘하다. 오케이.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You are very cool 하면 손 차갑네 이 뜻이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동사 뜻도 있으니까 ER 붙이면 사람이 되는 거죠. cooler 하면. 그렇죠? 시켜주는 사람이죠? 아니요. cooler는 그 뭐였더라? 냉장고. 같은 말이 뭐가 있었더라? 그 제일 긴 거예요. Refrigerator, fridge 이런 게 있었고요. 무슨 fridge? Cooler, refrigerator, fridge. Refrigerator. 얘는 얼려주는 애죠? 예, 아니요. 그럼 뭐 얼려주는 애는 뭔데? Fridge. Freezer였죠, freezer. Fridge가 아니고. 됐습니까? Freezer. 그 다음에 발견하다. 네, finding. 발견하다. discover, 발견. 아하. discovery, discover 반대말. 아니, discover 같은 말. find. discovery 반대말. finding. discover 반대말. cover. 됐습니까? 가리다, 숨기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또 좋아하다 싫어하다 또 해야 돼요? 아니요. 죄송할 건 없고요. 죄송해요. 아이고 이 단어가 나오네? 아유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상자 4개가 잘 또 어디로 놨으면 다시 정리하세요. 저 식권 갖고 나왔으면 저희 알맞은 자리에 다 넣어주세요. 뭐 호프는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디사이드 디사이드 어디 넣어야 되는지 니들 방 니들 박스에 다 정리하고 나면 나한테 검사 맡아. 엉망진창으로 넣어놨으면 난 뒤진다. 라이크하고 막 인조이하고 막 같이 넣어놓고 막 이러면 뒤진다. 그렇습니까? 뭐 인조이하고 원트하고 같이 있으면 진짜 나한테 멱살 잡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피니쉬는 어느 상자 안에 같이 들어있어? 인조이 두잉 피니쉬 두잉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만을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으로서 가지는 됐습니까? finish having dinner 뭐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finish having dinner. finish의 반대말은 start. 그렇죠. start하고 같은 말은
begin. 스타트하고 begin하고 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 네. 그 상자 이름이 뭔데? like죠. 라이크, 헤이트, 러브, 스타트, 비긴. 하나 남았다. 컨티뉴. 아, 아, 전문가 있네 여기. 됐습니까? 전에 딴 사람이 전문가였던 것 같은데? 네가 전문가였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프리저 나오더니 프리즈도 나오네요. 그리고 3단 변신도 옆에 있고요. 그래서 얼다, 얼리다, 프리즈. 3단 변신은 freeze, froze, frozen. 그래서 얼린 딸기 frozen strawberry. strawberry가 freeze를 한 거야? freeze를 당한 거야?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frozen strawberry. freeze, froze, frozen. 여러분들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수동태에서 본격적으로 써먹게 될 겁니다. 어, 동태인가? 요리해 먹나?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는 초대하다 란 뜻도 있지만 끌다 유혹하다 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invite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I invited him to have spider.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나는 그가 거미를 먹도록 유인했다. 뭐 이런 거. 거미, 거미 먹는 게 어때서? 오케이. 명사형은? 명사형은 뜻은 뭐예요? 초대. 초대죠. 그래서 뭐였더라? invitation이죠. invitation 초대, invite 초대하다. invite하고 이 단어하고 그렇게 생긴 게 비슷한가 봐. 네? invite하고 이 단어하고 그렇게 생긴 게 비슷한가 봐. 발명하다. 발명하다. 아, 그. 뭐였지? 인벤티브. 어, 그건 형용사고요. 발명하다. invent. invent하고 invite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못하나? 비슷하잖아요. 어, 뭐가 비슷한데 도대체? 어디 거? 인이 들어가잖아요. 아, 인 들어가면 다 그러면 뭐 해라. 어? inactive 뭐. 그건 아니죠. 글자 써서 그렇고 뭔가 좀 입이나 그렇죠. invite. 초대하다, invent, 발명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섞다, 혼합하다, mix.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er 붙이면 사람 되죠? 아니요. 그럼 뭐 되는데? mixer. 이것도 도구죠. 됐습니까? mixer. 도구죠, 도구. 됐습니까? 쿨러도 도구, 쿠커도 도구, 싱어도 도구인가? 사람이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따르다 붙다 pour. 뭐 이 mix pour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요리하는 내용도 나오나 봐요. 됐습니까? A를 B 속에 따르다. A를 B 속에 따르다. Pour A in B. Pour A into B 하면 되겠죠. 인투의 반대말 뭐였더라? 인투의 반대말 뭐였더라? out of. out of. 언젠가 했었죠? 네. A를 B 속에 붙다. pour A into B.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거야? B가 들어가는 거야? A. A가 들어가는 거죠. B 속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sh. 됐습니까?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sh. 그러면 publish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냐면 publisher도 있겠죠. publisher. publisher가 뭘까요? 발표자. 발표자 또 출판사 라는 뜻이 있겠죠. publisher, 발표자, 출판사. publish, publisher.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읽죠? 퍼블릭이죠. 퍼블릭. 퍼블릭의 뜻은 공공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반대말은 프라이빗이죠. 개인적인, 사적인, 프라이빗.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며. 프라이빗 형용사, 프라이버시 명사. 오케이. 갑자기 퍼블리시 하면서 퍼블릭은 왜 하냐. 자, 퍼블릭의 뜻이 형용사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이니까 퍼블리시라는 행동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서로 관계에 있는 단어다. Publish, 발표하다, 출판하다, Public, 공공의, 누구나 이용 가능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ublish의 같은 말은 Put out. 어? Put out? Put out은 그럼 또 출판하다, 발표하다라는 뜻도 있고 불을 끄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출판하다 put it out 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방금 가르쳐 준 게 뭐야? put out은 이어동사다. 됐습니까? put it out 그것을 끄다, 그것을 발표하다. put it out, publish it, publish it, put it out. publish the book, put the book out, put out the book. 됐습니까? put out the book? 책을 끄는 거야? put out이 다른 뜻도 있다고요. 그치 정용아? 그쵸. put out the book 하면 뭔 뜻이지 그러면? 그 뜻이겠죠 뭐. 자, 그 다음에 nota, 두다, 삼단변신, 같은 말, pl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shout. 나한테 소리치지 마. Don't shout at me 하죠. Don't shout at me. 그래서 shout은 go 갔다, visit 갔다, go 갔다, 학교 가다, go to school,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소리를 지르다 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되는 전치사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갖고 있는 at이죠. Don't shout at me. 그 다음 말하다 3단변신 tell, told, told. 아직 3단변신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자, 말하다가 참 많은데요. 말하다 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자, tell은 요거나 요거로 쓰이죠. tell은 뭐? 사형식 또는 오형식 문장에 tell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사형식은 배웠는데 오형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사형식은 배웠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러면 tell을 가지고 주로 하는 표현이 어떤 구조로 표현하고 tell A, B 이 형태로 쓰이고 tell A, B의 뜻은 말해주다 라는 뜻이다. Tell me the,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달라는 얘기죠. Please tell me the truth. 그래서 tell은 말하다 동사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 때 주로 쓰이고요. 이거 say AB 이런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speak AB 이런 표현 없어요. tell AB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 때 tell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형태로도 쓰이냐. tell A to do의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tell은 주로 쓰이는 문장의 구조가 tell AB 또는 tell A to do. 이건 뭔 소리 할 때 쓰냐. I told her to do homework. 이런 구조로 쓰인단 말이죠. I told her to do homework. 이건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아... I told her to do homework. 그녀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해줘. 오케이. 내가 말했죠. Whom. Whom? What?
오케이. 내가 말해줬다. 그녀에게 무엇을 숙제하라는 것을 난 그녀에게 숙제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하다 할 때 텔이 또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숙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again and again 하면 여러분도 이제 이것도 같은 말이고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gain and again 하고 같은 말은 뭐? 그렇죠. over and over 가 있었고 또 repeatedly 가 있었죠. listen and repeat 듣고 반복하세요. 반복적으로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누가 익힌다?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가 익힌다고요. 그걸 손으로 하려면 힘드니까 입으로라도 제발 하라고요. 됐습니까?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repeatedly. 반복해서.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런 말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덩어리? 어찌시 부사 동어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Read the book again and again. 그 책을 어찌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네? 얘가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여기다가 뭔가 좀 써주면 좋겠네요. Because of God.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of하고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Because of하고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Because하고 비교하겠죠. 나는 피곤하다. I'm tired.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Because I'm tired.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because의 뜻을 여기다 쓰라고 해볼까요? Because의 뜻을 여기다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쓰겠어? 뭐뭐 때문에라고 쓰겠죠.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거네. 그런데 문법적인 사용 방법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채빈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Because of는 뭐고 because는 뭐다? 그래서 because of는 뭐고 전치사고 because는 뭐다? 접속사다. 그래서 because를 쓸 것 같으면 뒤에다가 뭘 넣어줘라 제발. 땅콩 좀 넣어달라. 땅콩 이름은 또 뭐야? 이러겠죠.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 내가 맨날 세뇌시키듯이 해서 야 접속사가 뭔데? 누가 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가 접속사라고 했죠. 그럼 애초에 누가 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 am tired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를 써야 할 자리라고 하고 because of를 써야 할 자리를 한국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이게 절인지 군지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 됐습니까? 너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 쓰고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할 때도 때문에 똑같은 때문에를 쓰기 때문이죠. 뭐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 별표 이렇게 안 하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삼각형 네가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별표 이렇게 안 쓰잖아. 똑같은 때문에를 쓰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를 때문에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because를 써야 할 때가 있고 because of를 써야 할 때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그때까지 By then. By then은 이제 이게 어떤 말을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y then을 쓰이겠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9시에 뭐 할 거야? 나 9시에는 숙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부탁한 거 좀 해줘. 했을 때 그때까지는 언제까지지? 9시까지는 이 되는 거죠. 그래서 by then은 내 글의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이다. by then은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되돌아오다. Come back. 같은 말 알고 있으니까 반갑죠. Be back. 또 return. Come back. Return.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다. 답을 찾아내다. Find out. 그것을 알아내다. Find it out. 내가 지금 방금 뭐 가르쳐줬어? 이어 동사 two words verb 동사구 find it out. 그래서 여기에 그 답 뭐 the answer 같은 게 목적어일 때는 find the answer out, find out the answer 둘 다 되지만 the answer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나라 이어 동사 어순주의 find it ou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하다. 그것을 포기하다. Give it up. 됐습니까? 근데 give up은 이 얘기만 하진 않겠죠. 그쵸?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게 남아있죠. give up은. 상자 꺼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여기 나왔는 거 뭐 없나? 그 책을 출판하다. 그 책을 출판하다. 그 책을 출판하다. Publish the book. 그 책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다. 그 책 출판하는 것을 포기하다. 아, 출판 못하겠어. 포기, 포기. Give up. Publishing. 그렇지. Give up publishing the book. 고양이처럼 열심히 복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ive up은 어느 상자 열면 튀어나온다? enjoy. give up doing. 됐습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계시네요. 아닌데요. 저 기억 다 났어요. 오, 예. 알겠습니다. give up finishing, publishing the book. give up은 어느 쪽이다? enjoy 쪽이다. 됐습니까? give up do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됐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Never give up. Don't give up 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Don't give up 보다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Never give up. Never give it up. 그거 절대 포기하지 마. 됐습니까? Never give English up. 영어 포기하지 마. 됐습니까? 취직은 어떻게 하시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중학생들 진짜 많이 나와요. 요거 빈칸 해놓고 뭐 들어가겠니.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옛날에 여러분들 초딩 때 뭐라고 가르쳐줬냐, help A with B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이 치자. I helped her with a big box.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 그녀가 커다란 상자 옮기는 거겠죠. 난 그녀가 커다란 상자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 뭐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넣지 뭐. I helped her with homework.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나는 그녀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 with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에 with이 들어가는 걸 애들이 익히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아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뭐 해줬은 거야? 내가 도와줬어. 그렇죠? 어떤 그녀를 도와준 거야?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녀를 도와줬다 이 말인 거죠.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이건 무슨 뜻이다?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진 이 뜻이라 했죠. 그러면 내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그녀를 도와줬다 라는 말은 영어스러운 해석이고 우리말스러운 해석은 나는 그녀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다 이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 빈칸 되어 있으면 빈칸이 되어 있으면 뭐 들어갈지 알죠? 네.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표현은 뭐다? Help A with B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 A에 B를 도와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A에 B를 도와준다? 뭐 그녀의 숙제를 도와주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B를 갖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뭐를 갖고 있는 누구를 도와주면 그것을 뭐 숙제면 숙제하는 걸 거고 커다란 상자면 커다란 상자 옮기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가 될 거고 여기에 뭐 저녁 식사 이런 게 오면 저녁 식사 만드는 걸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the dishes가 오면 I helped my mom with the dishes 하면 설거지 도와줬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시간 안에 라는 표현은 in an hour 됐습니까?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after an hour 됐습니까? 한 시간 안에 in an hour 됐습니까? in an hour는 여섯 가지 질문은 아니구나. 조금 더 해야 되는구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언제? 한 시간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In an hou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을 시험해보다 Test it out. 됐습니까? 이어동사라고 가르쳐줬어요. Test it out. 자 이거 이제 out이 부사라 그랬어. 내가 뭐가 이어동사라 했냐면 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아니고 동사 플러스 부사가 이어동사라 했는데 out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뭐 완전하게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out의 뜻이.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한번 시험해보다 test it out. 오케이. 그러면 또 그것을 끄다 해보겠죠. 이번 그것들을 끄다 하지 뭐. 그것들을 끄다 turn them up 하겠죠. 그래서 test it out, turn them up, turn it up, give it up, find it out. 아이고 뭐가 잔치 벌렸네. 이어동사 잔치 벌렸네요. 7단원의 이어동사도 있었죠. 뭐였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어에서 첫 번째 부분 끝났고요. 단어의 두 번째 부분 그래서 words 집중 탐구. 자 그래서 반대말들 쭉 모아놨네요. 반대말들 됐습니까? 이미 선생님이 설명한 것도 보이네요. 됐습니까? 빠른 빠르게 fast 됐습니까? 느린 느리게 slow 그리고 느리게는 slowly인데요. 근데 slow도 느리게란 뜻으로 요즘은 종종 쓰이기 때문에 이 문법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slow가 느린이란 뜻도 있고 느리게란 뜻도 있고요. 근데 원래는 느리게는 slowly였습니다. 원래는 slowly가 부사야. 원래는 얘는 fast하고는 다르게 형용사 형태와 부사 형태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서 어떤 애 ly 붙여서 어찌시 만드는 녀석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slow가 느리게란 뜻으로도 쓰이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fast, slow. 그 다음에 큰 이란 뜻의 단어는 뭐랑 뭐가 있는데 big, large가 있는데 반대말은 small이 있겠다. 됐습니까? 사실 빅을 꼭 크기가 큰 사이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빅 프로블럼 하면 뭔 뜻이에요 그건? 큰 문제.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크기가 아니고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I have a big test tomorrow 하면 뭔 뜻이에요 그건? 나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뜻이겠죠. 빅의 뜻이 꼭 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을 얘기할 때도 쓰일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긴 long 짧은 short 됐습니까? 오케이. long은
이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 롱이 누구 같다? 패스트 같다고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어떤 어찌 전부 롱입니다. How long is the river? 할 때 롱은 형용사로서 쓰인 겁니까? 부사로서 쓰인 겁니까? How long is the river? 할 땐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근데 How long will you wait here? How long will you wait here?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냐고 물은 거죠. 그때 롱은 부사죠. 됐습니까? 롱은 longly 딴 거 없단 얘기예요 지금. 됐습니까? fast처럼 어떤 어찌. 그 다음에 짧은 short. 짧게 shortly. 됐습니까? 짧은 short. 짧게 shortly. 됐습니까? 얘는 형용사 형태와 부사 형태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short, shortly. 짧은 short, 짧게 shortly. 긴 long, 길게 long. longly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공통적이죠, 지금. fast, 어떤 어찌. long, 어떤 어찌. slow, 어떤 slowly, 어찌. short, 어떤 shortly, 어찌. 짧은 short, 짧게 shortly.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든 old, 어린 young, old young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높은도 되고 높게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high가 fast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high는 누구 같냐 하면 high는 late 같습니다. high는 누구 같은 애다? late 같은 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오케이. Okay, highly가 있다 없다? lately 있다 없다? 있죠. 저러고 있죠. late는 어떤 어찌 뜻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 까먹었죠 그새.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lately? 최근에. 그래서 late하고 lately, latel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high도 똑같단 말이야. high 어떤 높은 어찌 높게. highly의 뜻은 매우 란 뜻이다. this is highly recommended. 이거 매우 추천. this is highly recommended. this is highly good. 어 높게 좋다고? 뭔 소리야? 매우 좋다고요. 됐습니까? He is highly respected. 그는 매우 존경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high, fly high 할 때는 fly high 할 때는 높게 날다. 높게, 높이 뜻이고요. high mountain 할 때는 형용사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어찌 다 합니다. 어떤 낮은, 어찌 낮게, low, fly low, 낮게 날다. low mountain, 낮은 산. 오케이. 그 다음에 똑똑한 smart, 멍청한 stupid. 그러면 이제 smart 식구들 불러내야죠. smart 식구 뭐가 아까만 남았더라. smart랑 clever랑 smart랑 clever랑 wise였죠. 그럼 stupid 식구들 stupid, foolish, silly. 똑똑한 3종 세트, 어리석은 3종 세트.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한 happy, 슬픈 sad. sad랑 같은 말? 내 쳐다보고 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눈치챘네. 와우, 드디어. unhappy. 됐습니까? 오케이. un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애도 있죠. lucky, unlucky. 운 좋은 lucky. 운 없는 unlucky. sad, 아, happy, unhappy. 가능한, 예? 가능한, 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 impossible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견하다, 그, discover, 가리다, 숨기다, cover, 좋아하다, love, like,
사랑하다 말고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한 다르게 unlike 방금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하는 다르게 unlike unlike 강한 strong 강하게 strongly 약한 weak 약하게 weakly strong weak 강한 약한 strong weak 또 뭐 weak 이런 식으로 잊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키가 큰 tall, 키가 작은 short, 차가운 cold, 뜨거운 hot. 오케이, 자 closely 있나? 있죠. 그럼 얘가 fast 같단 말이야, late나 high 같단 말이야. late나 high 같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lose는 모두 되고 모두 된다 얘기하고 있다 지금 어떤 어찌 다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얘가 이 뜻이 될라 그러면 이 뜻이 될라 그러면 얘를 s를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close라고 해야 된다 했어 얘를 close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된다 했더라 닫다 된다 했죠 그래서 가까운 close 가깝게 close closely의 뜻은 carefully하고 같다 했습니다 그럼 closely의 뜻은 뭐란 말이야? 세심하게, 자세하게, 신경 써서 그래서 가까이 오십시오 라는 표현을 come closely 라고 하면 안 되겠죠 come close come close 라고 해도 안 되겠죠 와서 닫으란 얘기겠죠 come close 자, near도 close 같습니다. 네. fast하고는 달라요. near도,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네. near를 fast랑 같다고요. 셀프 딱밤 때리시고요. 네. near는 fast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같다, late 같다, close 같다, high 같다고요. 그 말은 뭐가 있다? Nearly가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다? Almost의 뜻이다. Almost는 뭐 뜻인데? 거의네. Nearly 거의. Near 가까운 가깝게. Close 가까운 가깝게. 그래서 close랑 near는 전부 다 형용사 부사를 겸하고요. 근데 단어는 존재한다. Closely 자세하게 세심하게. Nearly 존재한다. 근데 near랑 아무 관계 없다. 거의. 네. 자, fa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far는 fast 같을까? close 같을까? far 얘는 fast 같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이죠? Farly가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far 어떤 먼 far 어찌 멀리. close near far close near far 오케이 그 다음에 밝은 bright 어두운 dark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어의 생김새만 봐도 무슨 품사인지 슬슬 추측이 돼야 된다 했죠 자 bright가 있으면 brightness라는 단어도 있고요 dark가 있으면 darkness라는 단어도 있죠 그리고 brightness하고 darkness는 품사가 똑같죠? 무슨 품사일 것 같아요 얘들? 그렇죠 명사죠 그럼 brightness의 뜻은 밝음 darkness의 뜻은 어둠 됐습니까? 어두운 dark 어둠 darkness 밝은 bright 밝음 brightness 게임하다 보면 brightness 조정하라 그러잖아 모니터의 브라이트니스를 이 로고가 거의 안 보일 때까지 조정해 주세요. 뭐 해봤잖아. 안 해봤습니까? 예, 안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full은 가득 찬 이란 뜻도 있지만 배부른 이란 뜻도 있죠. 가득 찬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텅 빈, empty. 근데 full이 배부른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hungry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ull, empty, full, hungry. 그 다음에 그래머 타파할 때 많이 만나봤던 친구가 나왔네요. 그래서 부지런한 diligent, diligent. 게으른 lazy. 게으른 lazy, 부지런한 dilig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거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phrases 집중 탐구는 아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큰일 났다. 너무 피곤하다. 치료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뒤에 있는 워크북들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카드 돌아가 하시고요. 8단원 클래스 카드 예습할 때도 하세요. 와, 너무 신나. 이거는? 아, 너무 피곤한데. 나 한국 가서 수학생한테 계속 맞겠다. 계속 맞으면서 수업하는 거야. 왜 이렇게 졸아. 우리 시험 얼마 안 나왔어 이러면서 또.